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소장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K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어제였죠?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계획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뭐 SK온, 삼성 SDI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리셨을 거고 MTS나 HTS나 전부 다 컴퓨터 켜놓으시고 핸드폰 보시면서 개장한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시초가가 59만 7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더블은 기록하지 못했고 거기에 살짝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시초가보다 내려오면서 49만 3천 원에 지금 딱 거래가 되고 있고 시총이 116조입니다. 네. 야, 대단합니다. 네. 사실 이제 2차전지에 앞으로 있을 그 가능성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네. 그래서 사실 LG화학하고 그동안에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그 가능성과 기대가 이번에 한꺼번에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약간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아직까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시간 지나가지고 보시면서 저점에서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그 이익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 개인들이 좀 많이 털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함께 동반해서 좀 파는 모습이 나오고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 그냥 기관이 거의 다 받아가는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가격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 매수 들어가신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고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그 가능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시장성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충분히 그 괜찮은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 에너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완전하게 제대로 평가를 받는 부분, 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둬야 되는데, 일단 기간 보호 예수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기간을 조금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투자하실 것을 일단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 있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많은 금액, 자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해외 쪽에 투자를 하면서 해외 생산 기지를 늘린다거나 해외 쪽에서의 사업의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라는 계획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취지로 어제도 미국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GM의 그 Ultium Cells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Ultium 플랫폼이라 그래서 이제 GM에서 만드는 모든 전기차 플랫폼을 이 회사에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만드는 제3 배터리 공장을 이제 미시간의 랜싱에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올해부터 착공을 들어가고 2024년에 완공한 다음에 2025년 1월부터 해서 이 생산을 하는데 연산 규모가 35기가와트아워 그러니까 이 기가와트시죠. 그 정도로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해외 쪽에서의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효과를 나타내야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S&P 아 FTSE나 MSCI나 이런 지수에도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가에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 상당히 많은 기대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2차 전지가 앞으로 더욱더 그 전기차 시장과 더불어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만큼 시총을 이제 키웠다. 저는 일단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런 그 미국 내에서의 공장이 생산 공장 증설이라든가 각종 이슈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들을 해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뭐 SK온이나 삼성 SDI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 네. 어제 또 좋지 않은 좀 이야기가 나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재에다가 뭐 사고까지 내부적인 문제까지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추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2차 전지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네.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품이 일단 꺼지고 나서 진짜 모습이 보였을 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북미에서만 앞으로 200기가와트 이상을 해가지고서는 생산 능력을 키울 것이고 그 다음에 SK온 역시도 지금 현재 켄터키나 테네시 같은 데에다가 공장을 최소 3개 이상을 더 증설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포드하고 지금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드의 F 시리즈 즉 라이트닝 트럭이라든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 이런 포드의 자동차, 전기차들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SK온 같은 경우 거의 129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그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뭐 한 일반적인 세단급의 전기차는 한 210만 대 이상, 215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고 SK,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한 300만 대 이상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그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차들을 바꾼다 그랬을 때는 네. 충분히 앞으로 이것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